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시장이나 종목에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면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3.21 패턴 분석 전문가 최창윤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문가님 양시장이 네. 간만에 함께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치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여전히 외국인 수급에 대한 좀 불안도 있긴 한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외국인 매도세가 아직도 나타나는 네. 점은 이탈리아 우려감이 아직까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저 MSCI 그 중국 A주 편입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 비중이 좀 네. 축소되는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 및 유로존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탈리아 리스크, 뭐 유로존 리스크 이렇게 간다면은 시스템 리스크, 금융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정치적인 리스크라면은 지수는 그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라면 그렇게 급락하는 장기적으로 오래 하락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시스템 리스크라면 아주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시스템 리스크로 이렇게 확대된다면은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채권시장, 외환시장 모두 이렇게 타격을 받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주식은 많이 내렸지만 채권시장의 금리도 안정적이었고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그런 면을 감안한다면은 어제 우리의 주식 시장이 좀 오버해서 과잉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어제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선방했는데 오늘은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네. 좀 선방하는 흐름, 막 그런 흐름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뭐 유로존 리스크도 좀 일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다음 주 초부터 시작되는 MSCI 중국 A주 그 포트 벤치마크 시작 요것 때문에 아마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 분기점은 내일이 아마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아마 내일까지도 한번 외국인 매도세가 혹시나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다 이런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현재 흐름은 뭐 오늘 뭐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뭐 경협주도 그렇게 뭐 썩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나머지 테마주들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주시면서 또 이탈리아와 관련한 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공감 토크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네. 했습니다. 자, 6월장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전략 갖고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 간략하게 주신다면요. 자, 뭐 5월장은 외국인 네. 매도세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6월장은 5월보다는 외국 네. 매도세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신흥국 위기설도 6월달에 이제 앞으로 자꾸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런 시장의 인식이 확대된다면 아마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북 지금 현재 시장에 연출되고 있는 5가지 업종 테마 남북 경협주,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2차 전지주,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주, 그리고 IT 중소형주 이 5가지 테마에 대해 가지고 균형 잡힌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균형 잡힌 순환매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접근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마감 상황도 잠깐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GBK부의 이무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상승 출발한 상해 지수는 현재 1.5% 오른 3,0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홍콩 증시는 1.1% 오른 3,3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중화권 증시는 미국과의 무역 이슈가 또다시 시장을 흔들면서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약 55조 원 규모의 중국 첨단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한 영향인데요. 이 내용은 지난 19일간 상호 간의 무역 관세와 관련된 합의를 맺은 지 열흘 만의 일이라서 시장은 다시 무역과 관련된 이슈로 불확실성에 쌓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정치 불안감이 아시아 금융시장까지도 영향을 준 이유가 시장의 주요 하락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 중국 증시는 유럽발 정치 불확실성의 완화로
발표된 5월 제조 PMI 지수로 이제 호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로는 신천 증시에 상장되어서 CCTV를 생산하고 있는 하이크 비전이 있었습니다. 미국 하원은 중국산 감시 카메라의 보안적 취약성을 근거로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기업은 미국에서 방위기관 또는 대사관까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가 조금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을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대부분 업종이 강세였고요. 그중에서도 필수 소비재, 통신 서비스 업종이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의 이무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주식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토크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탈리아 리스크, 그 전망과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감 토크에서는 이탈리아발 리스크가 단기 마감에 그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전망과 체크 포인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요즘 이탈렉시트라는 말이 네. 뉴스에서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우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네. 정치적 리스크로 마감될 것 같다. 시스템 전반적으로 확대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이탈리아가 얼마나 힘든지, 국채가 뭐 힘든지 하면은 지금 유럽 채권 시장에서 이탈리아의 국채가 우량 회사채보다 금리가 높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국채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하죠. 우량 회사채보다 금리가 더 높다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패닉이었습니다. 이달 5월 3일에 10년물 이탈리아 국채 금리 기준으로 1.74였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 마감한 새벽 마감한 뭐 금리 같은 경우 2.96인데요. 불과 이 보름 만에 1.74가 2.96, 3% 이렇게 돌파할 정도면 주식으로 네. 치면은 거의 패닉 수준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식 시장에 단기간으로 이렇게 반영을 뭐 악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지금 22 같은 경우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채권도 매입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지금 이탈리아 22에서 이탈리아 채권을 이번에 매입을 안 했다면은 아마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22가 이탈리아 채권을 국채를 매입해 주면서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나갔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갑자기 왜 이탈리아 리스크가 이렇게 발생했냐? 그 과거 진행 과정 뭐 한번 본다면은 그 원인은 이탈리아의 그 장기 긴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네. 반발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12년, 13년경에 남유럽 위기, 그리스 위기로부터 시작된 남유럽 위기 때 이탈리아도 굉장히 위험했었죠. 그 당시에 독일을 비롯한 EU가 ECB가 자금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남유럽 국가들에게 요구했던 상황이 긴축을 좀 해야 된다. 너무 퍼주기식 복지를 좀 해서는 안 된다. 네. 좀 긴축 재정을 좀 하고 국민들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게끔 이렇게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때도 됐죠. 야, 우리 이제 허리띠 좀 풀 때가 안 됐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포퓰리즘 정당이 극우 정당과 연합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자, 우리 좀 긴축 좀 풀자. 새로운 우리 총리, 경제총리도 추대해가지고 풀자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전국 혼란이 이제 예상되면서 좀 패닉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극우 정당을 포함한 이 포퓰리즘 정당에서 자, 좋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총리를 지금 있는 대통령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총리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좀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도 앞서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지 좀 더 짚어볼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네. 정치적 리스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한 다섯 가지 네. 앞으로 체크 사항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탈리아가 이제 조기 총선을 하느냐 여부. 뭐 7월 빠르면 7월 아니면 9월인데 이렇게 되면 아마 조기 총선을 한다면은 대통령의 그 탄핵 문제, 지금 포퓰리즘 정당이 아마 지금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도 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조기 총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로존의 이탈 여부. 지금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포퓰리즘 정당이 지금 같은 긴축을 해제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간다면 유로존의 그런 약속을 위반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국민투표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로존 이탈 여부도 뭐 체크를 해야 되고 주변국 영향, 그러니까 이번 이탈리아 리스크 때문에 나머지 남유럽국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무디스에서 이탈리아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탈리아 신용등급 하락 강등시킬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BBB 마이너스 수준에 네.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다운시키면은 거의 투자 부적격 단계거든요. 아, 뭐 네. 이렇기 때문에 한번 신용등급 강등 문제도 체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채권 입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ECB가 이탈리아 채권을 매입하고 있지만 이탈리아가 기존의 유로존에 대한 긴축의 약속을 어긴다면 과연 ECB가 계속해서 이탈리아 채권을 매입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좀 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CB의 계속적인 그 이탈리아 채권 매입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다섯 가지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기 총선과 비롯해서 유로존을 이탈할 것인지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을 앞으로 우리가 사항 지켜봐야 될 부분들을 네. 전해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는 솔직히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다섯 가지 체크 사항이 뭐 일정 부분 또 이렇게 나타난다면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또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다음 달부터는 지금 외국인들의 아주 중요한 그 수급상 이슈가 되고 있는 MSCI 에이주 편입은 이제 네. 다음 달부터는 이슈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기대를 해봄직하지 네.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급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관련해서 질문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일단 삼성전기부터 한번 볼게요. 15만 원선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네. 올랐죠. 지금 지난달 네. 중순경에 전고점 11만 원을 돌파한 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거의 1차적으로 패턴이 주가가 보면은 바닥에서 세 칸 올라간 후에 한 칸 조정받고 두 칸 더 올라가는 게 네. 상승 지속형 패턴이거든요. 저 두 칸 올라간 그 패턴상의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이냐면 자 13만 원에서 여기서 한 만 원 정도, 네, 13만 원에서 한 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4만 원 정도가 1차적인 그 상승형 패턴의 목표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가 13만 4천 원에서 14만 원까지 올라간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로 진입하기 때문에 14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비중을 좀 줄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14만 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진세미캠 한번 볼게요. 15만 5,700원에 1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네. 동진세미캠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IT 부품주, 특히 우량한 기업이면서도 과거에 지금 성장을 좀 보였는데 이번에 스마트폰의 판매가 둔화되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회사 특별히 성장 엔진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많이 내렸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중장기 측면에서 한번 저가 매수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동진 세미캠도 일전에 그 2만 5천 원을 녹화한 후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확하게 12,5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반토막 났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가격 수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이달 중순경 들어와가지고 좀 급등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은 그렇게 그간에 빠졌던 걸 감안한다면은 그리고 기술력을 감안한다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보유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보유하시는 네.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동진 세미캠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유니셈에 대해서 볼게요. 관심 종목으로 올려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네. 내일 매수를 해도 될지 하는 질문도 주셨는데 오늘 같은 양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나쁘진 않았는데 네. 꽤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동진 세미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 유니셈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진 세미캠과는 다릅니다.
동진 세미캠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유니셈은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이미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옆으로 조금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세 칸 올라간 후에 한 칸 정도 조정받고 그다음에 주가가 또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고점 수준에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 주식은 전고점 수준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1만 950원인데요. 1,700원 정도가 아마 1차적인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1,300원인데요. 1,700원, 1,800원 정도 오면은 일정 부분 비중을 네. 좀 줄여주시라. 단 거래량이 수반되는 것을 확인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돌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쯤? 매수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구간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주가가 급등한 후에 약간 조정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이 매수 가격 구간과 매도 가격 구간 그 중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안 하시는 네. 게 좋고 저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빠진 후에 이렇게 턴하고 있는 네.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으로 아예 더 사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셈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서울 반도체도 한번 볼게요. 21,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80%나 된다고 하셨는데 손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얼마에 사셨다고 하셨죠? 21,450원이요. 네, 큰 손실은 네. 아닌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 서울 반도체도 동진 세미캠과의 그 차트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가가 작년에 많이 오른 후로 작년 하반기부터 내리기 시작했고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내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이 좀 주가가 좀 시세가 나가지고 약간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냐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 팔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동안 빠졌던 가격 하락폭을 감안한다면 네. 지금 최근에 올랐던 부분은 그렇게 썩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네. 장기 한번 한 1개월 가량의 목표가 네. 24,800원 정도. 24,800원이요? 네. 네. 한 달 목표가 24,8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삼성 SDS도 한번 볼게요. 23만 5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도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1만 원 선에서 마쳤네요. 일단 가능할까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삼성 SDS요. 네. 자, 얼마 가능한가 여쭤보셨죠? 23만 5천 원이요. 23만 5천 원. 23만 5천 원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네. 같아요. 지금 현재 패턴을 보면은 약간 좀 지지선, 매수 가능 구간을 좀 이탈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게 작년 말인데요. 작년 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했는데 상승폭을 3으로 나눠봤을 때 지금 두 칸 정도 고점 대비 한 3분의 2 정도 조정받은 네. 가격인데 약간 좀 하향 이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가 3분의 2 조정 구간, 매수 가능 구간을 좀 하향 이탈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지금 수반되고 있습니다. 하향 이탈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그 신호를 지금 주고 있어요. 오늘도 거래량이 많이 수반됐고 어제도 수반됐고 엄봉을 그리면서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거래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하고 계신다면 먼저 바로 내일 아침 가격 수준에서 한번 비중을 좀 네. 줄여주시고 20만 2천 원 정도에서 재매수하는 가격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 비중 축소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상승하면서 막히긴 했습니다. 근데 좀 6월에도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네. 예정은 오늘 결과를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그 위원들끼리 판단이 좀 엇갈리면 다시 한번 합의를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감원이든 바이오로직스든 그 어느 한쪽으로만
정확하게 유리하게는 나오지 않을 것인데 약간 바이오로직스에 조금 더 유리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오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주가의 패턴을 보면은 일전에 버블 논란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후로 그 후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료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료를 이렇게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차트만 보고 대응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는 한 45만 원 선에서 네. 일정 부분 저항선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발표가 안 나오고 내일 만약에 좀 지연된다 그러면은 서로 금감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의 그 치열한 이런 법리 경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봐야 돼요. 오늘 빨리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나아요. 근데 좀 연기된다면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니라면 일단 차트만 본다면 45만 원 선에서 일정 부분 저항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항선 45만 원 선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림 시큐리티 한번 볼게요. 8,440원에 매수를 했는데 전망에 대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이 주식은 자, 매수한 가격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가 큰 폭의 상승 후에 큰 폭의 조정이 있는 그런 변동성이 많이 심한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거의 뭐 3월 초에 올라갔던 부분을 거의 원위치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그런 에너지보다는 여기서 마무리될 하락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본다면은 네, 여기서 1차적인 지지선 강력한 지지선이 5,770원 정도 나옵니다. 오늘 현재 가격 5,770원이네요.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일정 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겠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7,000원 수준에서는 1차적인 저항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후에 1차적인 목표가 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7,000원까지 드림 시큐리티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2차 전지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에코프로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는데 4만 원에 30% 매수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어요. 2차 전지 관련주를 제가 남북 경협, 북미 대화 수혜주다 하면은 너무나 네. 상상을 많이 넓혔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는 전기차와 엮여 있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중 관계가 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중국과도 사드 해제 그 영향이 보다 더 약해질 가능성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우리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진다면은 한중 간의 관계도 더 좋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전기차 관련주의 투자 심리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물론 이번에 그 중국 신칩부에서 우리 한국차 배터리에 대해 가지고 판매 승인을 하면서도 아직 보조금 지원 문제는 아직까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막 차근차근 보조금 지원도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SDI는 어떨까요? 네, 삼성 SDI도 네. 같은 측면에서 보시면 네.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 네.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하고 중국에 진출했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는 공급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이 배터리 한 한량을 해제한다면은 네. 우리나라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LG, SK 이노베이션 모두 다 이제 중국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내일장에 대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6월장에 대해서 좀 전략을 간단하게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내일장 포함해서 6월장은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네. 봐도 되지 않나. 지금까지 5월은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6월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탈리아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렇게 확대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체크 사항만 잘 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6월달은 5월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업종과 테마, 종목에 대한 전략은 남북 경협주는 좀 안 사시는 네. 게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주도 약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되는 그 아스코 관련주, 남북 그 미국 임상 종량학회 관련주는 네. 이번 내일과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됐다. 그리고 IT 및 컨텐츠, 2차 전지 관련주는 다음 달부터는 아마 좀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IT 중소형주가 제일 좋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IT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아이폰 OLED 탑재율을 확대시킨다는 네. 그런 호재도 있고 그리고 삼성도 이제 곧 새로운 폰을 또 내놓을 것 같아요. 혁신적인 폰을 좀 내놓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 중소형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중에서 대덕GDS 같은 종목 네. 제일 1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으로 자화전자 이런 주식들 보시면 아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과 유월장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최창윤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요. 한국투자증권 아임요원스탁팀의 김권진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못다한 종목 상담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T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와이즈앱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아마존의 IoT 전략서 아마존 웨이를, 콘텐츠하다에서 알고 보면 쓸모있는 뇌과학 이야기를, 더 스토리하우스의 문학, 인문, 역사 브랜드 이야기가 있는 집에서 마크 엘스베르크의 소설 제로를 드립니다.